모험가요, 야만신 시바를 토벌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자네가 왜 영웅이라 불리는지 알겠어. 이번에 이단자가 시바를 소환하면서 예수가리드는 처음으로 야만신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었다. 그대들이 신속히 대응했기에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피해를 보았을 거야. 야만신의 위협이라고 하셨는데 바람신 가로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크살족은 커르다스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전기사단이나 보르탄과 기병단처럼 일선에서 싸우는 이들은 이크살족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황청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 그리다니아와 싸우는 이크살족보다 요새 두 곳을 제압하고 성도를 넘보는 드래곤족이 더 큰 위협이라 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야만신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게 된 건 행운인지도 모르겠군.
목숨 걸고 싸워준 그대들이 듣기엔 다소 무례한 발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부디 용서해다오. 하지만 사람은 직접 공포를 느끼지 않는 한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지. 이번 시바 소환은 이슈가르트가 야만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다. 이번 일에 대한 보답까진 아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망자의 종소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아이메르크 총장님이 직접 교황청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셨거든. 이슈가르드도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물자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지. 감사드립니다. 개척단 사람들도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한 조건은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환령 미드가르드 오름은 저희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드래곤족 때문에 커르다스에서 전쟁이 나면 옆에 있는 모르도나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거 고맙군. 더 바랄 나위가 없네. 그런데 총장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 환령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교황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나 또한 반신반의하고 있어. 회담에서 말했다시피 만일에 대비하라는 것뿐일세. 만일에 대비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령의 생사와 관계없이 망자의 종소리가 발전하면 이슈가르드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니까요. 모르도나에 남아있는 제국군을 비롯해 커르다스 남쪽에서 올 위협을 막는 좋은 방패가 될 테지요. 아이메리크님 말씀은... 내가 교황청 직속 신전기사단의 총장 자리에 오른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 신분에 따라 인생이 정해지는 이슈가르드에서 명문 귀족도 아닌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건 무척 이례적이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른 대가는 작지 않아. 하지만 이슈가르드를 개혁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명문 귀족과 교황청 성직자들이 망자의 종소리를 방패로 삼겠다면 나는 그걸 이용해 그대들을 지원할 것이다. 정치로군요. 이슈가르드는 천년에 걸친 드래곤족과의 전쟁과 제7재해를 겪으며 무척 피폐해졌다. 요즘 이단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백성들의 고통이 한계에 달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이슈가르드에 뿌리내린 근본적인 문제야. 지금처럼 문을 굳게 닫아서는 나아질 여지가 없어. 닫힌 문을 열고 다른 도시와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것이 재해와 야만신, 제국의 위협, 그리고 이단자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야.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교황청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지. 하지만 젊은 세대에는 개혁을 바라는 자도 있다는 걸 그대도 알아주기 바란다. 처지는 달라도 마음은 같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메리크 경. 우리 모두 에오르제라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알피노고. 내가 대업을 위해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은 결코 나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지. 앞으로는 니자가 그대들과 자주 일하게 되겠군. 모두에게 소개하지. 신전기사단 지휘관 루키아라고 한다. 나도 아이메리크 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슈가르드, 아니 에오르지아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귀공들과 손을 잡는다면
서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겠지. 루키아는 내 대리인이라 생각해다오. 망자의 종소리 물자 지원에 관한 일도 그녀가 담당하고 있다. 이슈가르드 출신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있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참, 그대들에게 줄 게 있다. 오르시 판경?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군 첩자에 관해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다. 앞서 크리스탈 브레이브에서 인도받은 상인을 신문하여 얻은 정보도 들어있을 거다. 정보 누설이나 물자 횡령 등 이단자와 거래한 증거가 정리되어 있지. 그대들 수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아, 감사합니다, 아이메리크경. 갈레말 제국은 우리 모두의 적이니까. 앞으로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겠다. 어서와요. 카르다스에선 수고 많았어요. 마침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당신도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줄래요? 고마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부를게요. 존재를 인간에게 빙의시키다니.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군요. 남아있는 문헌이나 루이스와님께서 남긴 기록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상황으로 봐선 저번에 모구리족이 불러낸 왕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야만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빙의형 야만신 시바. 만약 소환자가 그 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면 지금까지 상대한 야만신보다 훨씬 위험하겠군. 그 이젤이란 사람 야만신을 맨몸으로 받아내고도 아무렇지 않았잖아. 왠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정말로 맨몸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야만신을 깃들일 힘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인지.
어찌됐건 얼음의 무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연이 어둠의 사도 아시엔이 의심되는군요. 다만 당시 관측된 에테르의 흐름은 위리언자가 보내준 자료랑 아주 비슷했어. 다시 말해, 무슨 방법으로 소환했든 너희가 지금까지 싸웠던 야만신과 다를 바 없단 뜻이야.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거기에 있을 것 같네요. 이다, 우리는 그리다니아로 가자. 전설로부터 소환된 선왕 모그르모그 12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알았어! 난 얼음의 무녀가 남긴 말이 마음에 걸려요. 듣고 느끼고 생각하라. 당신도 들어본 적 있죠? 별의 의지, 하이델린이 한 말이에요. 당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초월하는 힘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하이델린도 만났을 테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젤도 당신처럼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드래곤족과의 싸움이 인간이 지은 죄에서 시작되었다면 과거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만신을 부르면서까지 목적을 이루려는 거겠죠. 그리고 얼음의 무녀가 말한 태초의 환령이란 아마 미드가르드 오름일 겁니다. 환령 미드가르드 오름이 있는 곳은 은빛 눈물 호수 묵약의 닭. 이슈가르드에서 감시를 부탁한 건 우연일까요? 묵약의 탑에서는 알피노한테 연락을 받고 감시 태세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도마분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빙의형 야만신 시바, 얼음의 무녀가 남긴 말, 그리고 환용 미드가르드 오름. 어느 것이든 해결까진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싶군요.
얘기 들었다. 나 참 일을 성가시게 하는군. 아니, 그쪽엔 별 영향 없을 거다. 문제는 라우반이지. 이번 기회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말이야. 고리칼라일단에 불멸대를 감시하도록 지시해. 그래, 나나모 폐하는 내가 알아서 하지. 동부 알데나드 상회의 무역로를 하나 뭉개버려. 그러면 로로리토는 한동안 못 움직일 게다. 나나모 폐하, 그분은 끝까지 여왕으로 계셔줘야 하거든. 했어요. 알피노한테 간단히 얘기 들었어요. 설마 엘린 로아유 대장이 제국군 첩자였다니. 라우반 국장님과 그분한테는 새벽을 결성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야만족과 야만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열성적이었죠. 그때 보여준 밝은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그 미소야말로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러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야죠. 아시안 대책에 관해 당신한테 알려줄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를 테니 함께 들어주세요. 모인 것 같네요. 문부리다 씨,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이번에 내가 가져온 백성석 있지? 이건 에테르로 변한 아시엔의 영혼을 봉인하기 위한 물건이야. 이 도구가 막대한 에테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건 야만신 시바와 싸울 때 증명됐어. 하지만 에테르를 담아둘 수 있는 건 아주 잠시뿐이야. 아시엔을 봉인하더라도 오래 버티긴 힘들 거라고 봐. 백성석이 가진 한계뿐만 아니라 아시엔이 가진 미지의 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가두는 데 성공한다 해도. 맞아. 그러니까 아시엔을 잡자마자 바로 소멸시켜야 해. 에테르로 변한 아시엔의 영혼, 그것을 없앨 방법은 이론상 단 하나. 순수한 에테르 검으로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엔이 지닌 영혼의 질량,
즉 에테르의 총량을 알아내지 못하면 검의 강도를 좌우하는 에테르 밀도를 정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과거에 아시엔을 상대한 적이 있는 당신뿐입니다. 마도성 프라이토리움 전투. 당신은 하이델린의 인도를 받아 빛의 무기로, 별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에테르 검으로 아시엔 라하브레아를 물리쳤다고 했죠? 물론 아시엔 라하브레아는 어둠 크리스탈을 이용해 틈새로 달아났지만, 적어도 그 순간은 당신이 아시엔을 쓰러뜨릴 만한 힘을 하이델린에게서 받은 셈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이델린의 인도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초월하는 힘처럼요. 그러나 아시엔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적어도 그때와 같은 규모의 에테르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아마도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이 백성석을 두 개 준비해서 한쪽에 우리 에테르를 담아놓는 건 어때? 아까 말했잖아, 이다. 이 마법 도구는 에테르를 오래 못 담아도 무슨 수로 쓰든 그 자리에서 에테르를 만들어야 해. 다시 말해, 아시엔을 백성석에 가두자마자 빛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란 거지. 정보가 더 필요해요. 나는 당분간 여기 남아서 백성석을 계량해볼게. 위량제, 너 모래의 집이란 데서 지낸다며? 어차피 같이 해야 하니까 그냥 너도 이쪽으로 와. 저는 모래의 집 사무장이라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그곳은 숙명과 지식이 교차하는 장소이므로 오래 자리를 비울 순 없습니다. 참 매정하시네. 아, 됐어. 그냥 내가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만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발데시온 위원회에 대해 샬레이안 본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사라진 발섬이 있던 곳에 조사선을 보낸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발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 더 마음에 걸리는 점이, 섬 밖에 있던 연구원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발데시온 위원장과 함께 먼 옛날부터 전해지는 차원 붕괴란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어. 알테마급 마법 파동을 남기고 섬 하나를 통째로 지우는 건 아시엔 말고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이 절대신이라 부르는 존재가 가진 힘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내 친구가 깨어나면 뭐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제7재해가 일어난 직후 제국군 장군 가이우스가 이끄는 제14군단은 깔끔한 솜씨로
에오르지아 곳곳을 제압했다. 설마 엘린 로아유가 그 앞잡이였을 줄이야. 어쩌면 북부 다날란의 완충지를 유지 가능했던 것도 그 녀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엘린 로아유는 가이우스가 아니라 더 윗선과 접촉했던 정황이 있다. 제국, 본국 말이야. 갈레말 제국 초대 황제 솔조스 갈부스는 메테오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에오르지아를 초토화하려 한 적이 있어. 에오르지아에서 시작된 야만신 소환이 북주나 동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만신에 오염된 자들을 말살하려 한 거야. 하지만 재해 후에는 방침을 선회했지. 알테마 웨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야만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물론 그 기저에는 에오르지아를 식민지로 만들어 부를 착취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었고 말일세. 가이우스에게 에오르지아 침공을 허락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도록 명령한 이유가 있었군. 에오르지아가 거세게 반발하여 야만신 소환을 난발하게 되면 에테르가 고갈되어 죽음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런 영토를 손에 넣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지요. 엘린 로아유가 캐낸 정보로 가이우스를 견제하며 양측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누구인가? 당시 제14군단에 명령할 권한을 가진 자는 병상에 있던 초대 황제를 제외하면 단 한 사람. 전군을 통솔하는 대장군이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제 2대 황제가 된 마리스 조스 갈보스다. 첩자를 심은 건 그놈이겠군. 엘린 로아유는 에오르지아의 정보를 제국에 넘기기만 한 게 아니라 제국에서 얻은 정보도 이용하고 있었다. 양쪽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껏 균형을 유지했던 거야. 전쟁이 길어지면 돈이 움직이겠지. 이만하면 이쪽 고용주가 누군지 알겠지. 이중간첩이었단 말인가? 빌어먹을! 가이우스가 사망한 후에도 제14군단과 계속 접촉했다는 건 확실히 가이우스가 고용한 첩자는 아니었다는 뜻이지. 한 가지 의문이 남는군. 어째서 이슈가르드의 이단자에게 정보를 넘긴 거지? 야만신과 얽혀있는 이단자를 돕는 건 야만신을 없애려는 제국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번 일을 뒤에서 조정한 게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걸세. 얘가 참 소중한 부하를 잃은 데다 그 신문으로 나를 지새워야 한다니 맥빠진군.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다. 배후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또 다른 모방꾼이 나타날 뿐이야. 알고 있다. 그녀와 가까웠던 자들은 이미 구속했어.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들어봐야겠지. 국장님, 그자들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았다.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잘 처리하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군요. 에오르지아를 위한 일이라지만 동료를 의심하는 건 역시 내키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죠.
난 결국 지난 몇 년 동안 놈들 손에 놀아놨던 건가? 엘린 로아유가 배신한 걸 떠올리면 분노가 치민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녀의 미숙함도 한몫했겠지. 하지만 위정자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그것도 백성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녀를 조종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듣고 있겠지? 공화부가 풀어놓은 뒤새끼야! 네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언젠가 네 놈들을 없애고 울다하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 좋다. 수고 많았느니라. 예, 폐하.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 이 방도 언제까지 보안이 유지될는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개척계획 사건 이후 모래정갈회는 로로리토파 대신 텔레지 아델레지파가 힘을 키우고 있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왕당파와 달리 공화파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있어 심지어 그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니라. 지금은 쓸데없는 일로 다툴 때가 아닌데 말이다. 차라리 여왕의 권한으로 모래전갈회를 해체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래전갈회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면 지금의 울다하를 잊게 한 다른 상인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야.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과 난민 모두 모든 울다하 백성이 행복을 원하고 있느니라. 지인은 나라를 책임진 자로서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은 불필요하게 원한을 살 것 없다. 로로리토가 들으면 현실을 모르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군. 나라의 기둥인 백성과 그 주춧돌인 위정자의 입장이 다르니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위정자끼리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게다가 상대는 백성을 위하려는 생각도 없으니까요. 이래선 나나모 폐하가 아무리 애쓰셔도 나라를 하나로 묶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멸대 내부에 오랫동안 숨어든 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죠. 영토가 커져 관리하기 어려운 제국이라면 몰라도 용병이 많다곤 하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불멸대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공화파가 더욱 기세등등할 것입니다. 갈레말 제국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에오르지아는 하루빨리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각국의 뜻을 통일해야 하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울다하의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닌 백성이니라. 그런 백성들의 뜻이 몇몇 부자들로 인해 꺾여선 아니 된다. 공화파 또한 상인 자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나라를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찌 진정한 공화라 하겠느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려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모래 전갈회가 아니다. 나나모페어, 설마... 그래서 그대들을 부른 것이니라. 짐이 이를 발표하면 울다하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그 혼란을 라우반과 함께 가라앉혀주기 바란다. 올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들에게 부탁한다. 이 울다하를, 울다하의 보물을 부디 지켜주기 바라네. 나나모페어, 그 말씀은... 그렇다. 짐이 해체하려는 것은 국가, 그 자체이니라. 시기를 보아 올 왕조의 막을 내리고 공화제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왕당파와 공화파 모두 사라질 것이다. 왕이나 몇몇 부자들의 울다하가 아닌 백성들의 울다하로 다시 태어날 것이니라. 미안하구나, 라우반. 그대의 충성을 저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짐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느니라. 용서해다오.